너무 조금 나가면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은 나가줘야 돼. 뭐라는 거야? 그래서 좀만 나가자고요. 그 다시 11번. 쌤 머리 끊어보죠. 네. 쌤 머리 끊어보죠. 자, 9-1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y는 fx와 y는 gx의 그림이 다음과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려져 있고 6이다. 6, 5에 여기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에 2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로 블록한 게 y는 fx고 아래로 블록한 게 y는 gx네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냐면 gx-fx를 구하라고 되어 있거든. gx- 뭐? fx를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갖고 이게 되게 왜 중요한 문제냐면은요, 이거를 이제 해석할 수 있냐에 힘을 길러야 돼요. 사실 얘를 갖고 이 참수를 만들어볼까? 이 참수를 만들어볼까? 이러면은 결국 운 좋게 풀 수도 있겠지만 그게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푸는 거라고. 여러분들이 꼭 인식해야 될 거는 이 부등식 문제를, 무슨 식 문제를? 부등식 문제를 그림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았죠? 왜 그림으로 해석해요? 라고 하면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됐죠? 근데 fx랑 gx랑 따로따로 그려져 있죠? 그리고 fx랑 gx를 따로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항이라는 어마무시한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래갖고 이렇게 이항을 하면은 fx가 이렇게 될 거고 짠짠 gx 이렇게 될 거예요. 딱 이 생각까지만 할 수 있으면 돼. 그리고 그림을 그려야지 라는 생각만 하면 되고 y는 gx라는 그림을 그리고 파란색으로 y는 fx라는 그림을 그리면 돼요. 그러면 해석하기를 노란색 그래프가 파란색 그래프보다 크니까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위쪽에 있어요 라고 해석하면 되고 노란색 그래프를 그려볼까? gx야 노란색이 gx 그리고 파란색이 fx예요. 그렇고 파란색을 그리면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노란색이 위에 있고 싶어? 파란색이 위에 있고 싶어? 노란색. 그렇고 이렇게 세로줄을 그었을 때 위, 아래를 판단했을 때 노란색이 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았지? 그리고 이거 답 돼. 이렇게 그었을 때 노란색이 위에 있으니까 되네. 이렇게 그었을 때 노란색이 위에 있으니까 되는 거야. 이런 애들은. 근데 이때 있지. 이때 딱. 이때는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딱 어떨 때야? 같을 때지. 그 만났을 때. 등호 있어? 없어?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래갖고 여긴 빵꾸 뜨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색칠이 이런 x값들이 다 될 거고 여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좀만 오른쪽으로 가면은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노란색이 파란색보다 뭐 한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이때 같을 거고 돼? 안 돼? 이거? 안 돼요. 노란색이 다시 위에 있으니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띡띡띡띡띡 그은 부분을 답으로 구현해내면 x는 뭐보다 작고 마이너스 3보다 작고 또는 x는 뭐보다 크다? 6보다 6이라고 되어 있는 거야. 6 6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답으로 내면 됩니다. 아셨죠? 방정식에서 본 적이 있었을 거예요. 둘이 더하면 3 답. 얘 같은 경우도 지금 첫 번째 풀이부터 한번 해볼게요. 아, you ready? 갑시다. 첫 번째 풀이를 보면 fx가 0보다 작다니까 2랑 9 사이라고 되어 있잖아. 뭐랑 뭐 사이? 2랑 9 사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래갖고 아 fx는 0보다 작다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는 건 추측할 수가 있어. 무슨 범위니까? 사이 범위니까. 이해하는 거 맞아? 아 2랑 9 사이 범위에요 라고 할 수 있고 사실 최고창인 개수는 창작에는 고통이 따르니까 뭔지 몰라요 라고 곱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답을 낼 때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끝내도 큰 지장은 없어. 원래는 A는 양수라고 곱해줘야 돼. 됐어?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지금 이거 똑같고 이거 똑같으니까 fx는 어떻게 생겼다는 걸 알 수가 있어? x-2, x-9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근데 2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를 풀어달라니까 여기에다 x 대신에 2x 플러스 1을 넣는 거야.
x 대신에 2x 플러스 1을 넣는 거야. 오, 그렇구나. x 대신에 뭘 넣는다고? 2x 플러스 1. 그냥 이것만 하면 돼.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2x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8님이라고 쓸 수 있네. 근데 얘가 뭐보다 작았으면 좋겠대?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잖아. 그래갖고 여기다 그냥 바로 대입할게. 2x 마이너스 1, 2x 마이너스 8이 뭐보다 작다? 0보다 작아요.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범위가 되겠어? 답? 사이범위니까 2분의 1 나올 거고, 여기서 뭐 나올 거야? 4 나올 거니까 사이에 있어요. 그래갖고 답을 내면 된다고. 됐어. 원래 최고차항의 계수 A라는 게 있어야 돼. 양수라는. 엄밀히 말하면. 이건 이해됨? 하나만 더 하고 길기에. 보면은요. fx는 0보다 작다. 이거 해가 2보다 크고 x는 9보다 작대요. 됐음?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고 돼 있냐면 f 2x 플러스 1은 뭐보다 작다? 0보다 작다. 이걸 구하래요. 이 가로 안에가 복잡스럽잖아. 가로 안에가 뭐하다고? 복잡스럽지, 그지? 맞아? 복잡스러워서 얘를 치환을 하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은 ft는 뭐라고 쓸 수 있어? 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면은 얘 풀면은 어머? 똑같이 생겼네. 그럼 이거 답은 센스를 좀 발휘해봐. 뭐보다 크고 2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야? 9보다 작다라고 나오겠지. t는 이해하는 거 맞아? 근데 알고 보니까 t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넌 2x 플러스 1이잖아. 돌려보내. 맞아요? 1, 1, 1 빼. 1, 1, 1 뺀 거야. 2, 2, 2 나눠.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근데 얘는 약간 식 갖고 장난치는 거라 연습이 많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괜히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어. 완벽하게 쓸 거면 완벽하게 공부해서 쓰고,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그냥 수식으로 갈 거면 이렇게 푸시면 되고. 잘 정리하세요.